사람들이 많이 찾는 한 공원에서 윤미러 씨와 회원들을 만났습니다. 꽃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다는데요. 우리 나눔 행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호회에서 길거리 행사를 우리 그 이벤트를 했었거든요. 오늘 특별히 이제 또 여러분한테 이렇게 또 새해도 됐고 그래서 시린 계절 포근한 목화솜 꽃다발은 시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었는데요. 장애인분들이 이걸 다 만드신 건데 같이 하자. 언젠가는 자신의 꽃집에서 손님을 만날 날을 꿈꿔보는 회원들. 이게 드라이 플로우거든요. 거꾸로 해놓을까요? 아, 네네네. 거꾸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꽃밭 날에 꽃밭 날이네. 네. 어서요. 네.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럼요. 왜 공짜로 줘요? 이미 플라워 동호회에서 이렇게 한 번씩 하잖아. 예쁘게 행복하라고. 꽃 받는 날 행복하거든 여자들은 다. 꽃 주면 다 좋아해.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일이 많았던 장애인들.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이런 거 처음 만들어보는 건데 한번 만들어봐서 재밌고 예뻐서 집에 달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았어요. 누구 줄 거예요? 엄마 줘야지. 엄마 줄 거예요? 여자친구 줄 거예요? 엄마 줘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태어보다 반응이 좋네요. 아니, 항상 반응은 좋았지. 항상 좋았어. 항상 반응은 좋았는데 오늘 더 특별히 더 좋았지. 사람과 함께 이어지고 또 선물도 하며 또 인간관계 그런 회복도 되고 뭐 슬플 때나 또 외롭거나 할 때 꽃 주고 되게 기분 좋잖아요. 그 날을 만들어주는 거죠. 윤미라 씨와 함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는 장애인들. 그들의 삶에 희망이라는 이름의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